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1, 2회 대경영 산업기사 세 번째 과목 방지기술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41번입니다. 자, 지금 송풍기 종류가 나왔어요. 우리 송풍기 종류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송풍기 종류에서 어떤 힌트가 있냐 봤더니 요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풍량, 그다음에 압력이 큰지 작은지, 대풍량 저정확 구조래요. 그리고 지금 날개의 형상에 따라라고 나왔죠. 그러면은 날개를 사용하는 송풍기는 어떤 송풍기? 원심형 송풍기에서 날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심형 송풍기에서 대풍량 저정확인 거, 그러니까 풍량 큰 거, 그러면은 어떤 거? 여기 나와 있는 다익 송풍기가 되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42번 문제. 자, 염소 농도예요. 우리 염소면은 Cl2죠. 그러니까 분자량이 일단 얼마예요? 네. 요 Cl이 원자량 35.5니까 두개 있죠? 그래서 네, 71입니다. 그래서 1몰이 71g. 자, 지금 염소 농도가 지금 200ppm인데 자, 얘를 처리를 했대요. 그죠? 그래서 처리를 하고 지금 나갈 때 농도를 봤더니 단위가 다르네요. 15mg per 큐빅미터래요. 이때 요 처리했을 때의 제거율이 얼마냐? 단 온도는 표준 상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22.4리터일 때 네, 염소가 네, 71g. 그죠? 거기에 해당한다는 거. 요게 STP 상태에서 22.4리터면은 그 분자량 그램하고 같죠? 이렇게 된다는 거알수 있네요. 자, 그럼 제거율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나요? 제거율은 네, 1 빼기 C0를 보내 C예요. 그죠? 들어갈 때 농도 분의 나오는 농도입니다. 근데 지금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단위를 통일을 해줘야 되겠죠? 자, 우리 PPM이에요. PPM 단위는 뭐랑 같아요? 네, 미리리터 퍼 큐빅미터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 200ppm은 200ml per 큐빅미터.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미리그램만 우리 뭘로 바꿔주면 미리리터로만 바꿔주면은 단위를 이렇게 ppm 단위, 그러니까 미리리터 per 큐빅미터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첫 번째 뭐부터 우리 단위 환산부터 해줘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바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바로 합니다. 자, 1 빼기. 자, 그러면은 우리 C0는 요거 단위 그대로 통일해 줄 테니까 200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죠? 200. 자, ppm 쓰셔도 되고 아니면 네, 미리리터 퍼 큐빅미터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단위 통일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 저는 미리리터 퍼 큐빅미터로 이렇게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중 농도, C 농도는 15mg per 큐빅미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미리그램을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미리리터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러려고 우리 쓰는 게 요거죠. 24ml가, 네, 22.4L가 71g이면, 네, 22.4ml가 단위를 이제 1000배 나눠서, 네, 71mg하고 같죠? 그래서 22.4ml가 71g이니까, 미리그램이니까, 요렇게 계산을 하면 단위가 어떻게 나와요? 약분, 약분 하면 네, 밀리리터 퍼 큐빅미터 단위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네, 0.9763 나올 거예요. 자, 그럼 퍼센트, 제거율 퍼센트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100을 곱해주면 97.63% 되겠네요.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제거율 공식을 아는데 알고 풀면 되는데 단위가 다르니까 단위를 먼저 통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거율 공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 문제였습니다. 자, 43번. 자, 이번에 로지맥뮬러 분포에 의해서 최장 분포로 나타낸다. 이 먼지는 이경 35마이크로미터 이하가, 저 이하라 그랬어요. 전체의 약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 로지맥뮬러 분포에서 최상 분포 공식 이렇게 친절하게 좀 주어져 있어요. 이거 여러분 다 외워주셔야 되는 공식입니다. 그럼 최상 분포가 뭐예요? 자, 여기 지금 이경이 35 마이크로미터가 이제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큰, 최상,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큰 부피를 가지는 큰 입자가 전체 질량이 얼마인지, 전체 질량 중에서 이제 큰 입자가 가지는 질량이 비율이 얼마인지,
그거를 나타내는 게 최상 분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준 이경보다 큰 애들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최상 분포고요. 얘보다 더 작은 입자, 이경이 더 작은 애들이 얼마나 질량을 차지, 전체 중에서 질량 얼마 차지하고 있는지 이게 최하 분포예요. 자, 그러면 지금 최상 분포 R 값이 어떻게 구한대요? 네, 100 곱하기 2에 마이너스 베타 dp n승 이렇게 구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 최하 분포는요, 100에서 R을 빼주면 됩니다. 최하 분포는. 보통 우리가 최하 분율 그러면 이제 D를 쓰는데 D는 네, 100에서 우리 퍼센트로 봤으니까 100에서 이 R 값을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이제 최상 분율부터 먼저 R부터 먼저 구해보죠. 자, 100 곱하기 2에 자, 베타 값이 얼마? 0.064. 그 다음에 DP가 뭐냐면은요, 요 기준 이경이에요. 그래서 35. 자, 단위는 반드시 이렇게 마이크로미터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N 값은 1이래요. 자, 그럼 요거를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요, 11.03 나온대요. 자, 그러면은 네, 최하 분율은 100에서 11.03 빼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네, 88.97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하가 라고 했기 때문에 최하 분율을 계산한다는 거, 만약에 이상이라고 하면은 최상 분율 알값 구하는 거, 그거 정리를 꼭 해주세요.